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이선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한, 아이고, 고개 어떡해. 여러분, 저에게 엄청 엄청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뭐냐면, 제 인생 버킷리스트가 이뤄졌어요. 저는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계속 있었거든요.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생방송을 진행하느라 명절에 고향을 내려가지 않기, 혹은 저의 오래된 팬분께 밥 사주기, 요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바로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좋은 일이나 뭔가 정보를 알려주는 일로 9시 뉴스에 나가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뤄졌어요. 진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일단 먼저 제가 9시 뉴스에 나간 영상을 함께 보시죠. 네, 이렇게 드디어 열렸다. 배우도 관객도 감사합니다. 라는 주제로 나왔고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연극 조시고와 복수의 씨앗이 연극으로 이제 다시 나왔어요. 2년 정도를 다시 기다렸거든요. 다시 한 달 정도 또 기다렸다가 네, 이렇게 끝나요. 다시 볼까요? 2년 정도를 다시 기다렸거든요. 다시 한 달 정도 또 기다렸다가 끝이에요. 네, 끝입니다. 영상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죠. 그래서 썰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9시 뉴스에 나간 것이 반가웠던 저의 팬분들, 혹은 저를 그냥 알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아, 내가 인터뷰한 것이 정말로 9시 뉴스에 나왔구나. 제가 인터뷰를 요청받은 데는 요런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연극을 약 120편에서 130여 편 정도 본 것 같은데, 그 중에 베스트는 고선웅 연출의 조시고와 복수의 씨앗이다 라고 늘 얘기하고 다닐 정도로 진짜 좋아하는 연극이었어요. 근데 이 연극이 올해 한대요. 그래서 올해는 조시고와 복수의 씨앗, 이 연극만 기다리면서 살아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국립극단에서 하는 연극들이 다 취소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연극도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방역 과정을 조금 철저히 하고 극장 문을 열어두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피켓팅을 했어요. 이제 피켓팅에서 저는 실패했지만 대학 후배가 성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후배하고 들뜬 마음으로 명동예술극장에 찾아갔어요. 근데 솔직히 후배하고 저하고는 약간 형제 같은 느낌이라서 화장도 안 하고 갔고, 그리고 조시고와 복수의 씨앗을 보고 나면 저는 항상 하면서 진짜 많이 울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연극을 보고 나서 이렇게 오열을 하면서 극장 문을 딱 나섰는데, 갑자기 KBS의 기자님이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때 전혀 방송 각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뭐 저도 사실 리포터 활동을 했고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 인터뷰 요청이 딱 들어오면 말을 엄청 술술술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방송각은 잡지 않고 9시 뉴스에 나가야겠다는 방송각은 잡았던 거죠. 그래서 인터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잘하는 듯 못하는 듯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만약 리포터 출신인 저에게 마이크를 주면서 여기 명동예술극장에서 했던 조시고와 복수의 씨앗을 소개해봐 라고 하면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포터 최희선입니다. 오늘 제가 온 것은요 바로 명동예술극장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립극단의 연극을 아쉬워하셨던 분들이 이제 슬슬 다시 발걸음을 찾아주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뭐 이렇게 했겠지만 뭐 연극 어떠셨어요? 라는 그 기자님의 질문에, 이 연극을 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답을 주는 연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 연극 얼마나 기다리셨나요? 라는 질문에는 저는 이 연극을 2년 정도 기다렸어요. 2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기다리고, 뭐 약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면 거절을 해도 되는 건데 전 절대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의 뭔가 그 방송 짬이라든지 그 포스 기운 이런 걸 절대 들키고 싶지 않아서 진짜 연기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의 인생 버킷리스트를 또 이뤄서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오! 저는 그 인터뷰를 하고 역시 될놈 되리라고 느꼈어요. 저는 정말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팔자이자 이제 운명인 것 같다고 느꼈어. 와, 세상에.
아무튼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도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를 꼭 작성해보세요. 평소에 운빨 좋은 제가 여러분들께 그 기운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 소원 혹은 뭐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많이 이뤄지길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유튜브에서 최희성 기자였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